민주당의 산자위 상임위가 산자위시죠? 네, 산자위입니다. 네, 이용선 의원님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 뉴스 코멘터리 처음 나오셨습니다. 예. 저희 지역에 원래 서울에 소리가 있어서 아, 예, 예. 기여합니다만 네. 이제 신정동 시대를 마감하고 네. 우리 영등포 시대를 열었구만요. 네, 아. 그래서 보니까 신정동 있을 때보다는 훨씬 네. 아주 그냥 발전했죠. 유치월장 예.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산자에 계시니까 지금 이제 그 요즘에 그 뭡니까 난방비 폭탄 문제, 예. 가스 문제, 에너지 지원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셨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민주당 당내 좀 어때요 지금? 뭐 잘 되죠? 특별하게 문제는 없고요. 네. 지금 뭐 언론에서 일부 네. 뭐 그 이재명 사법공세에 휘달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뭐 반명 또 비명 뭐 비명 이렇게 그냥 갈등을 좀 부각시키려 하는데 네. 뭐 별로 그렇게 심각하다 이렇게 어렵고요. 어쨌든 윤 정부의 사정 공세가 네. 뭐 이재명 대표만이 아니라 전 정부, 국정부의 강요들 또 청와대 정의용 실장까지 등까지 그냥 전방위적으로 또 모든 뭐 대북 정책만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라든지 여러 부분의 정책 뒤집기뿐만 아니라 네. 사정 공세를 펼치고 있어서 어쨌든 그 공동 대응들을 하고 있어서 아. 크게 뭐 내부의 단합에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요. 의원님은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이죠? 네. 거기서 청와대에서 초중반 쪽에 있었던 거죠.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었죠. 시민사회 수석. 아. 네. 제가 18년부터 19년 사이에 있었었죠. 아, 네. 가장 중요할 때 하셨구나. 네.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이제 정리 네, 하고 네. 일단 난방비 폭탄 이거부터 좀 네. 정의해 주시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그 최근에 이제 가장 큰 게 고금리 고물가 네, 네. 아,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위기 또 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난 겨울이 올 겨울이 최근 2, 3년보다는 많이 추워요. 네. 이게 추운 겨울을 요리에 닥쳤고 그 상태에서 그 특히 에너지 네. 가격이 작년 그 특히 전쟁 이후에 가스 가격이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특히 난방하고는 네. 그 LNG 가스가 직결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합되면서 올 그 구정 때 설날 네. 앞두고는 네.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게 네. 이제 일반 시민들을 장보기 네. 하면서 유부동성으로 네. 하는 말인데 정작 그 설날 때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나서 완전히 이제 폭탄이라는 표현, 난방기 폭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냐하면 11월까지는 별로 안 추웠어요. 아. 근데 12월부터 갑자기 혹한이 영하 뭐 10도 예. 몰아닥치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연초에 이제 온 고지서를 받으면서 보니까 최소 50% 많으면 두 배 정도의 난방비를 그 요금을 받아보면서 이게 폭탄이라고 느끼는 충격이 큰 거죠. 의원님 자택이 양천구에 저희도 있죠? 양천구인데 한 30평 네. 한 그럼, 20년의 아파트입니다만 그럼 국민주택형이네. 그렇죠. 이번에 얼마나 나오셨어요? 저희는 한 18, 9만 원 나왔는데 그 전에? 네,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22도 뭐 이렇게 맞춰서 해서 좀 더 한 30, 40% 나왔습니다만 사모님께서 네. 아주 그냥 관리 잘 하셨구나. 근데 뭐 아이가 있거나 노인이 계시거나 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네. 훨씬 많이 나와서 네. 평균 한 50%에서 한 100% 정도가 네. 또 추가로 나와서 뭐 충격이 아주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경로당 같은 걸 다니다 보니까 예. 아니 다들 문 닫아야 된다. 보통 경로당이 그 소위 저 난방비 지원보다 한 50% 이상 나온 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기업 갖고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37만 원 기준인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구청에 돌려보니 네. 뭐라고 해요? 기준 그 금액 이상은 운영비 하거나 회원들이 저 돈을 좀 모아서 내야 된다 이러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문 닫아야 되나 뭐 걱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경로당까지 문을 닫을 판이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서울시나 양천구 지금 각 지자체가 전부 경로당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네. 추가 그 난방비용은
지원하는 걸로 정책을 지금 부랴부랴 수입하고 부랴부랴. 하고 있으니 네. 너무 걱정은 마시라 이렇게 좀 따뜻거리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가정도 그렇지 그런 일종의 피난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러 가는 데가 이제 경로당 마을에 간 이런 데고 또 여름에는 또 피서 에어컨 쫙 들어오고 뭡니까 이제 피하러 가는 곳인데 그런 곳인데 그런 부분조차도 지금 아주 깜짝 놀라서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는 이게 이제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계셨으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 정부의 그 담당 정부 부처 책임자나 특히 대통령실 책임자 인식이 너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구성 민심의 폭발이 난방비 폭탄이라는 게 다들 알려지는데도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이관섭 기획수석인가요? 그 사람이 뭐 2인자라는 사람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제 선임수석을 하고 정책 기획 총괄 기능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양반이 감사원에 누구야? 그 사무총장하고 전화 통화하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 양반이 특별한 대책이 있어 뭐 있냐. 결국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건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양반으로 뒷짐지고 있는 한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맞았던. 그리고 이제 지금 저 당대표 나온 정진석이 아니 정진석 말고 김기현 김기현 대표 그 대표 후보죠. 이 양반은 엉뚱하게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데 난방은 기본적으로 전기 보일러는 2-3%밖에 안 돼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그 가스 LNG 가스가 80% 이상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보일러 뭐 등등 일부 시골에는 연탄 화목 이렇게 해서 대부분 절대 다수가 LN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전기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엉뚱할 뿐 아니라 탈원전도 탈원전도 말이 안 되는 게 원전은 기본적으로 한 16년부터 18-19년까지는 정비 예방정비도 정비 소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안전기준이 강화돼서 또 더군다나 한국은 평균 수명이 27년이 넘습니다. 즉 뭐냐면 설계 수명이 30년 중에 27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노후원전으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되는 처지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정비가 많이 몰려있는 시기고 작년 재작년은 이미 75% 81%에서 세계적으로도 가장 가동률 최고가 80%죠. 그 정도에 도달해 있어서 최근 2-3년, 1-2년 정도는 그 무슨 탈원전이니 가동률이 낮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제 엉뚱한 지금 그렇다면 LNG는요? LNG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이 문제 작년에 LNG가가 작년 그 21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만 작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폭등하죠. 유럽발 그 소위 쪽에서 가스가 잠기면서 국제 에너지 가격, 특히 LNG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우리도 영향을 받는데 저희는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 거의 없고 대부분은 카타르 등등 중동, 그다음에 미국 이런 데서 수입하기 때문에 그리고 80% 이상이 장기 계약 물량이에요. 20년. 그렇게 돼서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서는 저희가 그 폭등 정도는 좀 낮습니다. 유럽이 10배 올랐으면 7배 정도 이런 정도로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코로나 직후에는 그 소위 연량 환산 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걸로 보면 약 4불 남짓하던 게 52불까지 올랐으니까 작년 8월이 피크거든요. 52.2불 약 한 10몇 배, 10서너 배 정도 올랐죠. 이런 정도로 이제 소위 그 LNG 가격이 폭등한 거죠. 뭐 이런 영향 때문에. 근데 LNG는 전기라든가 뭐 원자력하고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NG 발전에 한 50%, 산업용으로 50% 쓰고, 그 다음 난방에 50%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발전에 쓰는 것은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가정용으로. 그것은 주로 한전 적자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가정용,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 쓰는 난방, 그 다음에 식당 같은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스공사가 가격 관리를 하죠. 이건 물가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거 그렇죠.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작년에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21년 말까지는 1조 7천억 정도 소유보금 그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작년 2월 전쟁 이후로는 네. 계속해서 4조 뭐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네. 작년 말까지 하면 약 9조 정도의 지금 그 뭡니까 일종의 적자 성격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수금이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어서 가스비 올랐다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네. 조금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인상을 했어요. 네, 근데 10월부터 이제 겨울이 10월에 올린 것이 네. 12월 겨울에 들어가면서 네. 요금 인상으로 폭탄으로 이제 받아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여름이나 가을까지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별로 충격을 못 느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제 한국가스공사에 적자가 일어나니까 이런 미수금이 이제 적자 미수금? 성격인데 미수금으로 예, 미수금 이제, 적자거나 그것도 예, 그럼 미수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종의 예. 적자하고 유사한 성격입니다. 근데 과거에 12년 그 13년 경우도 한 5조 가까이 미수금이 발생을 해서 네. 13년부터 17년까지 5년간에 네. 미수금 조정 단가라는 걸로 조금씩 요금을 더 붙여서 5년에 걸쳐 털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계획을 이제 가스공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년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최근에 그 LNG 가격의 폭등은 이 전쟁 아까 영향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게 기존에 그 전에 그 등락에 비해서 매우 높기 때문에 어떻든 그래서 원가 연동기를 일정하게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작년에 네 차례 걸쳐 38.4% 요금 인상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이번 그 겨울 혹한 추위하고 결합해서 이번에 난방비 폭탄으로 이번에 이제 아니 의원님 그냥 미수금이라 그러면 그 받을 네. 거 아니에요, 지네들이 받을 거니까. 앞으로 이제 해결을 해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영업 적자라든가 뭐 이런 네.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미수금이니까 받으면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걸 채워나가면 받아나면 되는 한편으로는 거고. 요금 인상을 합리적으로 조금씩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에너지 약자들 이른바 수급자라든지 예. 차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자 계층에 대한 또 에너지 복지 뭐 그 바우처라든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깝깝한 게 가스공사 최연회 사장이라든가 가스공사 공무원들 산자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에너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가스비를 올리게 되면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으로 간다는 것을 몰랐겠니? 알고 있었을 텐데.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조정을 해서 이거에 대한 뭐랄까 이 그 뭐랄까 대비랄까? 왜 안 한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느슨한 거예요. 왜 안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아마 최근 2, 3년 동안 네. 겨울이 따뜻해서 올 유럽이 따뜻하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하고 지금 동북아시아는 엄청 지금 추위가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만 예, 예, 예. 유럽이 의외로 따뜻해요. 덕분에 산 거예요. 덕분에 이건 전쟁 때문에 가지고 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유럽에 비해서 우리는 추웠는데 네. 최근 2, 3년에 추위가 없어서 그랬는지 네. 작년에 에너지 약자의 지원 예산을 20%를 깎아서 400억 정도를 그러다가 지금 화들짝 놀래서 이번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좀 늘리겠다. 그래서 지금 그제인가 그 국무회의에서 1,800억 증액한다는데 실제는 ABP 1,000억 증액을 했고 네. 800억은 용도를 좀 조정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그럼 올해의 예산을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지원금 200억을 깎았어요? 400억을 작년에 예년에 재작년에 비해서 깎았죠. 왜 깎았어요, 그 사람들? 참 그래서 그런 게 좀 저희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제가 그거 가지고 네. 논쟁을 했습니다만 네, 네, 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그 뭐라고 약자 복지 예산들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해결을 못 했는데 네. 결국은 그것이 이번에 다시 하게 폭탄으로 왔다는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그 경로당의 네. 그 냉난방비라든지 네. 이런 등등한 8,900억 정도 증액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이런 난방비 요금의 급상승을 막지를 못해서 네. 이런 지원들을 좀 추가로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에너지 바우처 해갖고 뭐 15만 원에서 30만 원 올린다 네. 그러면서요. 그건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그러면? 그렇게도 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네. 은발의 오줌누이고 네. 그게 지금 폭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최근 2월에 지금 요금은 그 1월보다 훨씬 더 나올 거다 하는데 네. 일부 요금 체계 중에 1월 말, 2월 초에 나오는 그 요금 고지가 있는 곳이 있나 봐요. 네. 그걸 이제 SBS나 MBC가 취재를 했던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1월보다 2.5배 정도 더
나오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게 나와서 난리가 앞에 핵자가 붙었던만요. 핵폭탄. 난방비 폭탄에 난방비 핵폭탄이라고 이런 정도로 소위 국민에 대한 아주 엄청난 충격을 지금 네. 몰아넣고 있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할 뿐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네. 지원을 전체 국민에 적극적으로 대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시기다. 지금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생필품도 네. 오르지만 공공요금, 네. 소위 난방비를 포함해서 전기료, 그다음에 교통비. 오늘 뭐 택시비가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올 4월에는 지금 교통비 중에 그 버스하고 지하철 요금이 300원, 400원 정도 오른다고. 근데 이 사람들 왜 집중적으로 해서 왜 국민들 등골 사납기, 등골 빼먹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뭐.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이제 몰아닥치고 있어 사실 국민들이 사실 고물가 또 고금리라는 네. 걱정을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했습니다만 네. 이제 올 들어와서 해가 바뀌면서 정말 체감하고 있는 건데 어떻든 누적된 그 뭡니까 요금 인상, 특히 공공요금은 네. 좀 정치적 논리도 있었습니다. 사실 선거도 있었고 해서 조금 그 미뤄왔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특히 에너지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최근 1, 2년 아니, 동안 폭등했기 때문에 궁금한데 의원님 이 사람들은 지지율이 높지도 않은데 솔직히 네. 30% 박스권에 갇혀있는데 이렇게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시키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가중시키면서 부담시키면서 이렇게 겁 없이 사실 겁대가리 없는 거지 정치하는 네. 사람이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부가 이렇게 하겠어요? 국민들 얘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국민들의 그 실제적 삶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현장에 좀 국민들과 직접적인 소통하고 네. 보다 삶의 현장을 좀 네. 그 많이 좀 다니면서 체감을 하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다 이렇게 좀 한남동 보여지는데. 관저는 따뜻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글쎄 말입니다. 거기는 뭐 난방 네. 작년 텅텅 10월에 유럽도 그렇습니다만 네. 에너지 절약 시책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다음 에너지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과 절약 뭐 또 요금 인상도 일부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합니다만 그래서 보면 그 실내 온도 공공 부분 17도 하자고 했는데 잘 안 지켜졌지 않습니까? 근데 위에서부터 그게 무너져요. 응? 뭐 그런 거에 대한 비판 의원님께서 찬자에 계시니까 네. 의원님이 준비해 오신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건 간간히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외국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영국이라든가 뭐 프랑스 이런 데. 그러니까 우선 유럽이 작년에 전쟁에 직격탄을 맞아서 네. 가스 문제, 가스 대란이 났기 때문에 작년에 에너지 난방 뭐 이런 대책 일환으로 네. 최소 그 여러 가지 지원을 세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직접 주민들의 직접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는 대부분 에너지 기업들이 민영화돼 있어 가지고 그 바로 수입 단가를 요금에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에너지의 공급에 그 관계하는 회사들이 네. 부도가 많이 나요. 그래서 직접 지원도 하고 세 가지 지원 형태로 해서 네. 꽤 뭐 몇십조 이르기까지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는 56조 물가 에너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세제 지원도 한 10조 이상 하는 경우도 네. 여러 가지 다각적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뭐 규모가 훨씬 크게 지원을 물론 뭐 거기는 전기료도 우리보다 훨씬 비쌉니다. 두 배 네. 이상 비싸고 1년 단위로 보면 적어도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2배 이상 전기료도 네. 올랐고 뭐 난방비는 겨울에는 두만 원씩 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원 규모를 키웠죠. 근데 네. 우리는 이제 처음 좀 닥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요. 거기에는 그걸 위해서 재원으로 이른바 사회 연대 연대 기여금이라는 네. 걸 해서 주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 일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금융도 좀 대상화했습니다만 네. 거기 같은 경우는 그 평시의 이득의 20% 이상 네. 그거는 초과 그 이득으로 해서 거기에 한 35% 정도는 35% 이상은 좀 세금으로 환원해서 그걸로 지원으로 쓰자 네. 이게 이후에 공 겁니다. 평소에 자기는 알겠습니다. 이익의 예, 네. 20% 이상 그 20% 이상 되는 부분에 35% 이상은 연대기여금이라는 우리 같은 형제세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35% 이상 네. 했던 그 세금을 걷자고 했습니다만 그 나라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횡재세, 연대기여금이라는 형태로 특히 에너지 기업들이 그 이익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좀 걷어서 그런 좀 에너지 그 때문에 고통받는 주민, 네. 국민들에 대한 지원 정책에 쓰고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작년 지금 상반기에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놨죠? 그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어떤 우선 네. 이재명 대표는 연초에 네. 요새 그 고금리 고물가 네. 뭐 난방비뿐만 아니라 이런 고금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지금 전 세계가 그 경제 침체 경제 위기로 그 고통받고 있기 네. 때문에 더욱더구나 작년 하반기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게 파고가 밀어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조 규모의 네. 그런 좀 추경을 통해서 아, 민생 회복 지원, 프로젝트다 예, 그건가요? 그걸 지원하자고 했습니다만 네. 그 중에 이제 그 난방비 같은 에너지 지원금은 약 5조 정도를 연초에 제기했습니다만 네. 이번 구정 이후에 이 사태의 심각성을 봐서 네. 약 7조 2천억 정도를 해서 그 국민 한 80% 네. 그래서 30% 그 하위 30%, 하위 60%. 네, 그 차트 좀 보여주세요. 예. 예. 그 세 단계로 좀 나눠서. 예. 그 여기는 그 가구당보다도 1인당 해서 하위 30%는 25만원. 네. 그 다음에 하위 30%, 60%는 15만원. 68%는 10만원. 이렇게 네. 세 단계로 해서 좀 긴급 에너지 물가 지원금을 그 편성을 하자. 우리나라 인구의 80%는 다 지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정부 여당에 저희들이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떻든 지난 그젠가요? 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식한 탓인지 서민과 중산층까지 이런 난방비 지원 문제를 검토하지 않냐라고 했다고 하는 게 우리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더만요. 400억 근데, 깎을 때는 지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최상목인가요? 네, 경제수석. 아, 또 그 없는 걸로 중산층 지원은 없다. 아니, 어젠가 한덕수 총리 한 거 말 기억하세요? 말이 또 바뀌었더라고요. 한덕수는 무슨 뭐 에너지 지원은 포퓰리즘이라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위 재정당국은 아니 예산 그 통과시킨 지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됐는데 네. 뭔 추경이냐 하면서 완전히 그 뭐 뭉개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또 경제수석도 그래서 그런지 네. 서민층 지원을 두텁게 하는 거지 중산층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대통령 말을 뭉개는 이런 발언을 좀 하고 네. 또 한편으로 이게 또 시끄러워지니까 네. 일본은 검토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하고 이게 완전 갈팡질팡 오락가락해서 이게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고요. 네. 어떻든 그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들으니까 네. 산자부에서는 취약계층 네. 이른바 그 뭡니까 저 차상위 계층까지 160만 가구라든가 차상위 계층까지는 네. 좀 두텁게 지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네. 이제 발표는 좀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한테는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현재는 차상위 그러니까 취약 계층이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누락된 부분들 이런 것들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은 좀 하겠다라는 것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네. 지금 일반 서민과 중산층 지금 이게 올 겨울이 너무 춥기 때문에 예. 그 난방비가 전기 요금보다 훨씬 심각하게 지금 최종 체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은 아직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오락가락 지금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총리가 어젠가 하여튼 에너지 지원하는 건 퍼퓰리즘이라고. 그래서 이게 인식이 하여튼 일단 그 재정 당국의 저항을. 네. 지금 대통령실, 대통령조차도 아직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에서는 어떻게 이거 문제는 어떻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예, 산자위도 그렇습니다만 네. 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를 어쨌든 정부 여당에 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네. 입장이고요. 네. 어쨌든 이건 돌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뭐 어쨌든 강한 문제 제기 지금 하고 추경 편성을 하자는 거죠. 추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네. 긴급 추경 편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하자고 지금 제안하고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반응은 없습니다. 저희가 대정부 질문이 네.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예, 그걸 예. 통해서 좀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빨리 그 여당 쪽에 그 협상을 좀 들어갈 텐데 네. 지금 여당이 당대표 선거에 지금
정신이 쏠려서 그런지 거기 뭐 여당의 목소리가 예정, 좀 많이 좀 그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정돼 있는데 당대표는 뭐. 글쎄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막 올라가? 아마 그게 너무 지나친 그 사실은 당무 개입이지 않습니까? 그걸 원래 안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되죠. 대통령이 할 일도 많으신데 사실은 그 정당법에도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아니 박근혜 탄핵 사유에 그 정당 경선에 개입해갖고 탄핵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 이 법 위반 경계선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행위를 좀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네요. 아 예. 자 우리 저 의원님께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갖고 근데 시민사회 수석을 지내셨으니까 예, 예. 지금 시민사회에 대해서 무슨 뭐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뭐 비영리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대통령실 발표를 하고 여기에서 뭐 감사를 하겠다 그러고 지원 축소 이루어진다 그러고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시민사회단체 또 오랫동안 활동하신 걸 제가 알고 있고 예. 예. 근데 사람들이 그 윤석열 정부 쪽에서 시민사회단체를 거의 그 적대시 이른바 부패 집단, 비리 집단 하고 또 상당히 그 반사회적 어떤 활동을 하는 뭐 이렇게 좀 그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당황할 건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의 발언, 그러니까 소위 시민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 보조라든지 지원 정책을 전면적으로 조사해라 이런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이 나서서 지금 그 올 3월까지 소위 감사원이라는 청소한 부처 또 그 국회 국민의힘이 그 맡고 있는 지자체의 전면적인 감사와 조사를 지금 뭐 지시하다시피 한 거죠. 그래서 올 3월 말까지 해라. 그렇게 하고 그거의 결과를 와서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걸 아마 시민사회단체를 정책 반대자로 느끼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마치 야당과 같은 같은 어떤 반대 세력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해왔어요 시민사회단체? 우리도 굉장히 많죠 지금. 시민사회단체 활동은 상당히 대부분 중립적입니다. 일부 뭐랄까 이 그 강한 뭐랄까 정치적인 그 뭐랄까 그 개혁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대적으로 친여, 친야 뭐 이런 성향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그 여러 간의 포괄적인 여러 분야에 관련돼 있습니다. 뭐 인권, 환경, 복지, 물은 모든 교통, 여성, 하다못해 그 뭡니까 저 안전 문제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포괄적인 그 분야 또 지역의 어떻든 자원봉사 운동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 그 단체들의 활동은 사실 우리 민주주의 우리 시민사회 다양한 영역에 뻗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 부처나 지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각급 위원회에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협치의 대상으로 하고 거버넌스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하고 그리고 일부는 지원해서 일종의 공공 부분의 대행자 역할을 특히 복지 전달 체계는 대부분 시민사회 기관 복지 단체들이 그 관련을 하고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특히 제3세계 국제 사회의 개발 협력 인류의 어떤 공동의 그 발전을 위한 기여도 사실 한국의 그 시민사회 단체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점에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가 어떤 야당과 같은 그 뭐 정치 단체로 반대파로 인식하고 이들을 적대시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말 시대착오적이죠. 그래서 참 납득이 안 가는 건데 이미 저는 저 그 실제 그 뭡니까 이 재정 지원에 대한 과정 또 사용 내역 뭐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이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할 텐데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알겠습니다만 현재 몇 달이 지났습니다.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뭐 지원도 별로 안 했다 그러던데. 그리고 이 정부 들어와서는 거의 끊습니다. 총리실의 그 공익 지원에 관한 그 일종의 시행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도 좀 그 폐지하고 그 지원 시행령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취약을 했고 사실 지원을 없애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반대 세력 네. 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그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협치의 대상으로 그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그 민주화, 게 민주주의를 그 지향했던 정부에서는 시민사회 문제를 어떻게 다뤘습니까? 시민사회 수석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저희는 이제 그 한국이 이미 저 그 어떤 경제 강국, 네. 군사 강국, 무슨 그 사회 경제적 뿐만 아니라 네. 문화적으로나 네. 특히 민주주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이렇게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나 그 문화적으로나 성숙한 데는 네. 우리 시민사회들이 다양한 부분에서 기여를 하고 있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부처에서 네. 이 각급위원회, 거버넌스를 네. 만들 때 시민사회들이 다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네. 하여튼 협력을 보다 잘 끌어내서 네. 우리 각 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네. 저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해서 네. 이들의 어떻든 지원과 협력을 또 그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그 문재인 정부는 힘을 썼습니다. 풀뿌리, 그냥 풀뿌리군요. 시민사회단체라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시민사회단체, 풀뿌리에 널려있는 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를 적으로, 반대자로 규정을 하고 모든 걸 네. 이제 완전히 악마화시킨다 그러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까지. 그럼 우리 사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네. 뭐 선진국 일반이 그렇습니다만 네. 크게 봐서 정부, 정치 네. 그리고 그 기업, 경제계 네. 그다음에 NGO라고 이야기하는 아, 예, 이렇게 예. 이제 세 개의 축이 그 사회의 포용적, 균형적, 다원적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고 이렇게 네. 존중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민사회 활동에 기부하는 것도 네. 이른바 면세도 해주고 응? 기부 영수증 처리해서 면세도 해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를 공익으로 존중해주고 국가 예산 지원만 아니라 시민들이 후원하는 것도 면세를 해주는 게 그래서 그렇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것을 그야말로 예전에 응? 권위주의 사회 같이 네. 그야말로 그 정치권과 네. 정부가 응? 모든 것을 다 그 결정하고 주도하는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자유자유 이야기하는데 응? 우리 사회 네. 민주 자유적 발전의 후퇴죠. 자기네들만 응? 자유인 거지.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못하시겠네요. 네. 점잖게 시대착오적이라고 네. 그러시는데. 예전 보수적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를 육성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도 아니라서 그거 유튜브는 시민사회에 뭐... 대한 이해가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하여간 이 검찰이라는 좀 사법 영역에서만 네. 활동을 네. 해서 그런 건지 네. 하여간 이 우리 사회를 너무 그 뭐랄까 이제 피아로만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예. 이런 사회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좀 단선적인 네. 이런 게 아닌가 싶은 우려가 생깁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까요? 네. 그 촛불 시민,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 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쪽을 했던데요? 글쎄 고등학생인데 저도 네. 그러니까 찾다 찾다 못 찾으니까 이런 뭐 아마 서울시에서 네. 몇백만 원 후원을 아. 한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그런 단체가 있는지를 모르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때 맞아요. 중고생들까지 네. 이번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네. 중에 그 좀 젊은 좀 고등학생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마 그래서 뭐 그랬는가 싶었는데 네. 그 뭡니까 저 중고생 연합이 연대인가요? 예. 네. 무슨 그 북한의 일제 때 김일성 그 주석이 만들었다고 하는 타도 제국주의 투쟁연맹인가 타투라고 하는 네, 티도. 거기에 뭐 그 무슨 타도 제국주의 동맹 타도 제국주의 동맹인가요? 예, 예. 뭐 그런 그 소년연대인가? 예, 거기 후신이라고 그걸 승계한다고 했다고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지금 와서 그런 김일성 걸 뭘 옛날 네. 거를 그래서 그게 언제입니까? 거의 막 90년 전 80, 90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저도 좀 그런 데가 있었나 좀 의아했습니다만 네. 그런 좀 그 한두 아주 극단적 예외적 예. 사례를 발굴해서 네. 마치 그 시민사회 단체가 네. 그런 시대착오적인 또 이상한 어떻든 단체인 것 마냥 이렇게 좀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는 게 저로서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그래서 아마도 감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 거의 아마 문제가 없으리라고 네. 보여집니다만 아마 그런 한두 건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아니 우리나라 중고사장이 아쉬워서 지금 김일성이 그 옛날에 입질 때 했던 타도 제국주의 동맹인가 그거를 추앙해 뭐 아쉬운 게 있다고 도대체 그 고등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라고 했다. 과거에 전두환한테 고등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도 그런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뭐 대학생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뭐 그 4.19 혁명 때는 고등학생들도 나섰기 뭐, 때문에 그때는 이제 희생당했죠. 그때까지를 그 생각해서 하는 건지 좀 이해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의원님 이렇게 귀중하게 모셨는데 더 많은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저기 일단 하여튼 이 에너지 문제, 그 난방비 폭탄 문제, 네. 가스비 이런 문제는 이제 의원님이 계신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예, 집중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겠네요. 이 문제는 이제 국민의 생활과 삶에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저쪽에서는 신경도 안 쓰니까 그냥 지금 넘길라 그러는 것 같아요. 또 바이든 날리면 뭐 하여튼 이란 적화처럼 자기들이 한 건 무조건 오르니까 넘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정치적인 문제도 또한 심각하고 걱정입니다만 네, 네. 지금 그야말로 다중 네. 경제 위기들이 네. 몰아닥치고 있고 특히 네. 이 고물가, 네. 특히 에너지 위기가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특히 우리는 고금리로 지금 그 소위 2010년 전으로 그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그 문제가 또 있죠. 우리 영끌 투자 특히 그 고금리 때문에 네. 지금 그 아주 집값은 빠지지 네. 그런 이자 때문에 고통받는 네. 뭐 이런 데다가 이제 물가는 지금 폭등했지 또 겨울에 지금 난방비 때문에 시달리지 네. 어떻든 올해 그 고물가 고금리에 심각한 위기들이 네. 서민과 중소 그 소상공인들 네. 자영업자들한테 네. 아마 심각하게 지금 몰아닥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긴급하고도 아주 심도 깊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거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금융도 금융이고요. 에,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그 복합적인 대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 올바른 의견은 또 다른 문제 같아요. 지금 아마 그러면 정권에 아마 그 사활적 위기에 네. 봉착할 거다. 네. 이번에 그 지지가 빠지는 게 무슨 저 이란 적 등등 또 외유 나가서 한 저 말폭탄 말실수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게 난방비 네. 정말 생활상의 정신을 못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그 자성하기를 촉구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의 또 국회에서의 상임위의 활동도 네. 저희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또 네. 사안 있을 때 저희들이 네. 또 초대 시간 되실 때 초대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네. 잠깐만요,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 저희는 8시에 또 어김없이 찾아뵙니다. 내일은 우리 안변에가 있는 날이죠. 그리고 김종욱의 무삭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들 또 내일 좋은 콘텐츠와 내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C를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